다시. 네. 됐어. 그 다음에 두 번성만이 반복이 되어 있어, 악보상에. 그래서 이것을 다 할 필요는 없고, 너무 많이 하면 좀 노래가 지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중간 생략 노래 네 번. 이렇게 하면 C 부분으로 넘어가게 된다. 라는 얘기예요. 지금 좀 이해가 안 가도 실제로 연주를 해봐야 돼. 말로는 들었을 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연주를 해보면 계속 몸에 익는 거죠. 자 그러면 보세요. A 부분 보자. 여섯 줄까지 우리 묶은 그 부분이 이렇게 되죠. 들어봐봐. 레미레도레 이렇게 하면 돼. 그 다음에 반복이야. 그쵸? 그 다음에 20이라고 써져 있는 거기가 바로 B 부분이에요. B 부분인데 이렇게 되죠.